안녕하세요, 김코입니다. 다름 아니라 쉐리 챕터 3, 제이크 캠페인의 챕터 3 쉐리로 플레이를 하시면 처음에 그 총이 없이 시작하는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요. 몇 가지 다른 점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지도도 제가 그냥 손으로 그린 거라서 허접하지만 뭐 프로그램을 써서 다 짝짝 깨끗하게 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얼른 올리는 게 낫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난이도는 프로페셔널 했고 스킬은 없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페셔널의 스킬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에서 하는 걸 보여드리면 뭐 아무 난이도에서 스킬을 끼시면 더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거의 싸움을 안 해서 스킬과 난이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초반엔 그 뒤에서 액션 버튼 누르시면 한 방에 죽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문 여실 때 절대 발로 차지 마세요. 그두번 누르시면 발로 차거나 확 열죠. 그걸 하시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주변인 저한테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얼른 아까 그첫 번째 거 죽으시고 제가 오신 대로 오시면 저두 번째 몹의 뒤를 잡을 수가 있고요. 앞에 지나가신 거 보시고 저 건너편에 살짝 고개 흔드는 거 지나가시는 거 보시면 가시는 거고요. 이쪽에로 오셔서 이쪽을 숨으시는 겁니다. 왜 숨냐면은 몹이 이게 패트로 이렇게 삥삥 돌거든요. 그 몹이 도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간격과 그 서클이. 그래서 그첫 번째 그 반대편에 제가 이렇게 고개 반대편에서 고개 이렇게 흔들던 놈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이쪽 온 겁니다. 근데 얘를 잡으러 이쪽을 나가시면 왼쪽에 있는 벽에서 그쪽을 동그랗게 도는 애한테 걸려요. 지금 타이밍에. 초반에는 안 걸렸죠. 첫 번째 잡을 때는요. 근데 두 번째 잡을 때 나가시면 잡힙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잡는 이유는 이쪽은 안 보이는, 그러니까 그 왼쪽,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 그 몹이 못 보는 위치에 와서 잡는 거죠. 여기는 이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너라서 딱 안전한 지역이죠. 그러고 다시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안 잡고 그냥 올라가셔도 되는데 다 잡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그냥 가능하면 다 잡고 갑니다. 왜냐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자 아까 그걸 누구한테 걸리냐, 여기에 몹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 몹이 왼쪽에 있는 저 벽을, 카메라 있는 밑에 벽에 저기를 돌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두 번째 적을 여기 아까 거기 요 앞에서 잡으면 얘가 이렇게 보내고 알람을 눌러서 경비를 더 부르죠. 그러면 이제 게임이 힘들어지시죠. 만약에 걸리신다 그러면 여기서 놓으시면 제이크가 카메라로 이렇게 총을 쏴서 도와드릴 거예요. 컴퓨터여도 문 차지 마시고요. 들어가자마자 캐빈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유가 예, 여기서 알짱거리면 제가 봐요. 소리에서 하여튼 걸립니다.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요. 나가면 캐빈에서 들어가서 암호를 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꽤 오래 여기 있는데 듣던 이유는 첫 번째 걸 제가 이제 담배 끊으냐고 못 봤어요. 그래서 아 놓쳤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죠. 그리고 아까 자아보가 들어온 오른쪽에 있는 문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이크로 이거를 하시고 셰리가 컴퓨터일 때는 카메라 이렇게 보면은 그 문으로 들어와요, 셰리가. 저도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나 여러 개 돌아다녀봤지만 그러니까 셰리가 사람이 플레이할 때는 그 문을 못 들어오더라고요. 암호를 보시고 저는 이렇게 암호 보고 밑에 계기판에서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뭐세 번째 밑에 하나, 첫 번째 이렇게 좀 외워두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외워두냐고 딱한번더 타이밍 비싼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번호 누르자마자 바로 나가시면 돼요. 빨리 나가시면 안 걸릴 수도 있고요. 늦게 나가시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혼자는 싱글이고요. 싱글과 코업이 좀 달라서 코업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두번다 보시고 뭐 그렇게 긴게 아니니까요. 이상 김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셰리 챕터 3. 저는 셰리고요. 여기 같이 하시는 소금자님은 제이크로 챕터 3를 이제 코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보냅니다. 아까 지금 싱글로는 혼자 컴퓨터 제가 컴퓨터 있다 할 때는 벌써 올렸고 찍어놨고요. 이제 두 번째로 코업일 때는 더 쉽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기다려요. 저쪽 제이크 팀 소금장님이 저걸 죽일 때까지. 소금장 지아 인사. 너 목소리 들려, 사람들. 어, 예. 녹음 중. 싸우고 있지? 네, 혼자 할 때는 최대한 안 걸리고, 암호 알아내고, 캐비넷에 숨어서 암호 알아내는 데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코업일 때는 좀더 쉽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걸리신다면, 이제 제이크 입장에서는 카메라하고 총을 쏘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번호 넣는 데와 그 전에 이제 하얀색 벽으로 된 통로에서는 이제 제이크가 총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유인을 하셔서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쪽으로 유인을 할게요. 일부러 걸려서요. I'm not even gonna attempt to fight until I get a gun. 나 일부러 걸린다. 알았지? 어? 응? 응? 여기는 샷가 중이죠. 카메라 있는데 가면 이겨줘. 뭐라고 안 꺼낸다 그래. 이거 프로페셔널인데 친구. 아 맞아, 나 프로페셔널이다 이거. 내가 그랬잖아. 너는 전 그럼 디센스랑 뭐 끼고 오라고. 뭐위 아, 왜 아프지? 그러네? 아프지? 굉장히? 아니, 초록색이네, 그거. 아니, 몹이 렉 때문에. 아, 맞다, 너는 렉이지. 내가 방을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서 계단에서는 이거 액션 버튼 누르지 마세요. 왜냐면, 이, 한 방에 죽이는 게안 됩니다, 계단에. 이게 발색했다, 걸리네. 만약에 이렇게 걸리시면 목을 끌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카메라 밑에 딱 여기 와서 싸우시면 걸리시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 이 위에 카메라 빨간색으로 여기서 이제 제이크가 쏴줍니다. 지금 소금자가 쏴주겠죠. 아직 카메라 위치를 안 갔으니까 대개는 이제 여기 몹이 위험하다 그러시면 아까 여기 초반에 나오셔서 나오자마자 여기 몹 죽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 몹을 죽이시고 여기 몹 죽이시고 그냥 여기 숨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 걸려요. 고개 이렇게 빼꼼 내면 안 걸려요. 여기 있다가 내려가서 죽이고 여기서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가시면 캐비넷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카메라 왔어? 나 지금 밀고 있어. 이 문은 조심해서 열세요. 탁 발차기 열 거라 그러면 걸립니다.
서울 바로 숨는 이유는 숨는 이유는 그, 저 아래 여기 위한테 걸리기 싫어서 그런 거 제가 보니까 또. 오케이 그냥 나 캐비넷인데 왔어 캐비넷인데? 어 통으로 다 죽였어 거기 있는 나 혼자 다 죽고 갈았어 안 걸리 어 뭐야 탈출하는 거 걔네들 목이 없어 여기서 몸 나오는 건 가지 어 이번에 아무 쉽다 위에 줄 왼쪽에서 붙잡 하나 둘 세 개네 이거 하고 크리스 해야지 여기가 재밌어 그리고 여기 지나가 여기 위에 나중에 방식이 나가서 총 있는 데만 먼저 좀 빠져 아 너무 아파 나 지금 프로페셔널인데 스타벅도 안 끼고 왔거든 별로 아프지 총 있는 데만 먼저 빠져 총 있는 데만 먼저 빠져 나 끄는 데만 할게 me. I hope that was Jake. 또 나올 거 아니야. 어머, 끝났냐? 얘가 안 나오네? 더 나오지 않냐? 아, 내가 여기 문 나올 때 안 걸렸구나. 여기 문 나올 때 안 걸려가지고 적이 없구나. 야, 이거. 어, 걸렸어. 일부러 걸렸어. 잠깐만. 애들 좀 나올 거야. 걔가 더 늦으면. 안 나오면 이제 가요?